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역에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8시간 동안 1년치 비가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토네이도와 우박까지 동반하여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방송을 통해 수많은 차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으로 아무도 이 정도의 비가 오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3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씨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지구촌은 기후변화뿐 아니라 전쟁과 테러,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사회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불안하면 금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안전 자산을 모아서 미래에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에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혼란한 시대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올해 남은 2개월의 시간 동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일곱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일곱 교회 외에도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이유는 일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일곱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들 가운데는 우리 파리 장로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 일곱 교회는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 가장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 부르며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 시대 때 대부분의 사도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성도들도 반모섬이라고 하는 돌 채석장 그곳에 끌려와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큰 박해와 시련 앞에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연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과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당시 교회는 오늘날 교회처럼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습니다. 일곱 교회는 교회 크기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목회자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르고 부유한 교회도 있었고 가난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으며 칭찬과 책만 둘 다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곱 교회를 때로는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자,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교회가 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완전한 성도가 되실 수 있습니까? 완전한 목회자, 완전한 재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피할 곳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목회를 잘하신 겁니까? 제가 예수님을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감히 그러겠습니까? 그냥 의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회의들이 있었고 또 바른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로부터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성령님의 책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가진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예,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고 오늘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는 바울사도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3대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만약에 오늘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의 완전한 교회를 요구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너무 가혹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구성원인 저와 성도님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가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완전함이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지향하는 완전함이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자세히 잘 알고 계십니다. 제 눈에 특별히 들어오는 몇몇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수고, 인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곳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열심을 갖고 있었고요.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견디었고 심지어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보다도 더 이 교회를 자세히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매일 교회를 거니고 계시니 그러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노력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먼 곳에서 교회를 어떻게 찾아오는지, 주차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교회 와서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 어떻게 상처받고 있는지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4절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당황이 됩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다가 사도 요한과 성도들이 밧모섬에 끌려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꼭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저의 바람으로는 그냥 주님께서 수고 많았다, 잘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야,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 요한아, 성도들아, 조금만 더 참으렴,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위로로 끝나지 않을까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뒤에 가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책망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포함합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열정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관심이요, 교제요, 나눔입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며 형제를 버렸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 교회에 있지 않은지, 누가 혹시 행여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인지, 행여나 이단이 들어온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민감하였습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교회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나친 관심들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는 형제에 대한 사랑보다는 형제에 대한 경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논쟁과 변론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예민하고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일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신앙의 회복과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니까 교회들은 예배의 열정보다 형식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예배인가? 교리적으로 바른 가르침인가? 이단성은 없는가?
서로를 경계하며 논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불과 종교개혁 이후 10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신비주의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경건주의로 나타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개인의 신앙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교리만으로는 안 되고 무엇인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개인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들을 세상 생활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체험이 중요하지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만남만 중요해.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건주의는 세상 생활과 분리하지 않고 개인의 성경 공부, 기도, 말씀 묵상, 예배와 신앙의 실천에 힘을 쏟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힘써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 회복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아주 메말라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마른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와 성도님이 이렇게 메말라지고 지칠 때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요?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회개하라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일곱 교회를 향한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다시 생각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회개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와 어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제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머지않아 비참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이 아버지를 떠난 데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아버지 품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회개합시다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우리는 본질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완전함이 아니라 회개에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찾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봉사와 수고를 하고 이단을 경계하고 부지런하고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너져 내렸을 때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인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였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와 실패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을 잃어버리면 다시 지으면 되지만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수의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무서움은 영적 홍수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가치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휩쓸고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몰아가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도 우리의 안전을 황금에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에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안전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밖에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처음 사랑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더 큰 사랑을 회복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만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함과 사랑 없음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